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윤종신 씨의 노래 오래전 그날이라는 곡을 해보겠습니다. 상파스텔의 기타에도 실려있는 곡인데 다시 한번 새롭게 녹음해보겠습니다. 간주 띄워드릴게요. 첫 부분에 보시면은 G마이너 온 B플랫이라는 곡인데 이게 좀 사실 운주가 좀 어려워요. 여기서 1, 2, 3번 줄 3플랫 3플랫 G마이너 코드톤에서 여기 1, 2, 3번 줄 3플랫 이렇게 눌러주시고 3번 손으로 6번 줄 6플랫을 눌러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2번 손으로 1번 줄 5플랫을 눌러주세요. 운주가 좀 쉽지 않죠. 스트레칭이 되게 많이 돼야 돼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. 일단 이런 거 하실 때는 무조건 손목을 완벽하게 팍 꺾으셔야 돼요. 이게 안 꺾으면 도저히 손이 벌어지지가 않죠. 이게 아무리 사람이 손이 크다고 해도 너무 크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벌리신 상태에서 6번하고 3번, 2번, 1번을 라스케라드로 그 다음에 3번, 2번을 8분음표 치는 거야. 3, 4, 1, 2 까지 자 다시 그 다음에 두 박을 끌어주죠. 그 다음에 이때 2번 손을 뛰시고 1번 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2번 줄 3플랫 1번 줄 3플랫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7플랫 네, 5플랫까지 되게 엄청 많이 벌어지죠.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루트가 유지가 굳이 안 되셔도 살짝 사라져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너무 또 이 루트에 연연하지 마시고 몸이 끊어지더라도 자연스럽게 멜로디를 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게요. 셋, 넷 이렇게 되죠. 다시 한 번 더 3, 4, and 그 다음에 D, O, A라서 D를 잡으시고 5번 줄하고 다시 5번, 4번, 1번, 1번을 라스케드로 그 다음에 3번, 2번하고 이때 3번에서 4번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한 박을 더 끌어줘요. 1, and 2, and 3, and 4, and 하고 3번, 2번을 또 쳐주시면 돼요. 여기는 뭐 코드 안에 다 음이 나오죠. 3, 4, 3, 4 이렇게 되죠. 한 번 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E7은 G샵인데 여기서는 코드가 모양이 아예 그냥 잡으시고 들어가는 게 더 편하세요. 3번 손으로 6번 줄 4플랫, 1번 손으로 4번 줄 2플랫, 그 다음에 2번 손으로 2번 줄 3플랫, 새끼 손으로 3번 줄 4플랫 이렇게 누르시면 E7 on G샵이 돼요. 여기서는 그래서 6, 3, 2를 그 다음에 치시고 4, 3, 2를 쭉 긁어주시면 돼요. 다시 한번 셋, 넷 그리고 한번 끌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8분음표로 4번, 3번 줄 4플랫 누르고 있는 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1번 손으로 2번 줄 2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3플랫 이때 6번 줄 음이 안 끊어지게 주의하시면 좋고 끊어져도 그렇게 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3, 4, and 여기서는 빰바밤이 되죠. 3번 줄 4플랫, 2번 줄 2플랫, 3플랫 이렇게. 너무 손모양이 연연하지 마세요.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셋, 넷 셋 하고 G-6가 있죠. G-6는 원래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3플랫 전체 발휘하고 5번 줄 5플랫, 4번 줄 5플랫, 2번 줄 5플랫인데 여기서 5번 줄 안 치니까 이렇게 아예 이렇게 얼핏 보면 C7처럼 보이지만 루트가 6번 줄이고 5번 줄은 음을 안 누르기 때문에 안 치기 때문에 안 누른 거예요. 이렇게 한 다음에 6, 4, 3, 2를 라스케라드하고 4, 3, 2 쭉 긁어주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D, O, F 샵은 여기 D, O, F 샵이 원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르면 1번 줄 5플랫 음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4번, 5번 줄 아예 안 칠 거라서 이 모양에서 이렇게 D를 잡으세요. D죠. 6번 줄 2플랫까지 얘가 다 눌러져요.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5플랫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그리고 6, 3, 2를 라스케라드로 하시고 나서 2번 줄 2플랫 얘를 띄고 2번 줄 다시 3플랫 1번 줄 5플랫 눌러주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3, 4
한 박 끌어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3번 2번 줄을 하고 A, G온A인데 G온A 여기서 D마이너 모양 아시죠? 1, 2번 줄 D마이너 모양, 7 모양을 두 칸 옮긴 거 1, 2번 줄 3플랫 3플랫 3번 줄 4플랫 한 다음에 5번 줄 개방음과 동시에 G온A를 그래서 노래가 새 학기가 되겠죠. 자 다시 한번 자 천천히 한번 처음부터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. 3, 4, and 이게 간주고요. 후주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노래만 여기서 거의 비슷한데 약간 틀려요. 여기서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되냐면 앞부분은 G마이너 온 B플랫은 똑같아요. 이 모양도 처음에 똑같고 이때 치는 음이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1, 2, 3을 다 쳐주는 거예요. 여기서는 그래서 뒤엔 똑같아요. 그러니까 이 아까는 2번하고 3번 2번 줄까지만 쳤는데 이거는 D온에 똑같이 5번하고 D를 잡고 5번 1, 2, 3번 그 다음에 이렇게 치고 라스케라에서 치고 3번 줄 치고 2번 줄 치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중심 이동해서 1번 손으로 2번 줄 7플랫 그 다음에 1번 줄 10플랫까지 새끼손가락으로 근데 여기서는 5번 줄은만 안 끊어지면 돼요. 하고 이제 페리메타 쭉 끌어주죠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때 5번 줄은 살아있다고 가정하고 1번 줄 2플랫 개방현 3플랫 E7 온 G샵도 그대로 쓰이고 여기서 6번하고 3번 2번 1번 4 3 2 하나 3번 줄 한 번만 딱 쳐요. 여기서는 한 박으로 하나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굳이 운지를 지키지 마시고요. 3번 손으로 1번 줄 3플랫 누르고 1번 손으로 4번 줄 2플랫 누르시고 네, 그 다음에 여기서 5번하고 1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3번 손을 띄시고 1번 줄 2플랫을 누른 다음에 1번 줄 2플랫하고 2번 줄 개방현 그거만 누르시면 돼요. 여기서 3, 4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손으로 2번 줄 3플랫 눌러주시고 3번 줄 개방현 여기서는 다 한 박이에요. 여긴 3, 4 다시 3, 4 하고 D를 하고 라스케라도 하게 되면 엔딩 부분이 되겠죠. 이 엔딩도 한번 천천히 이어볼게요. 3, 4, and 후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오래전 그날 연주법 설명드릴게요. 처음 부분에 D-Ad9이라는 구도가 있어서 D는 아시겠지만 D에서 1번 줄 개방현을 만드시는 거예요. 이렇게 2번 손을 띄어서 1번 줄 개방현을 만드시는 거예요. 여기서는 처음에 4, 3, 1, 3이 돼요. 4, 3, 1, 3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냥 D로 돌아와서 다시 1번 줄 E플랫 눌러주시고 1, 3 하고 또 띄고 1, 3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멜로디가 1번 줄이 계속 E플랫 개방현 E플랫 개방현이 되는 거예요. 다시 3, 4 죄송합니다. 다시 3, 4 그 다음에 A-Ad9 on C샵이란 코드인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5번 줄 4플랫하고 3번 줄 E플랫만 눌러주시고 나머지는 다 개방현 쓸 거예요. 여기서는 5, 3, 2, 3, 1, 3, 2, 3이라는
슬로우곡 기본 형태를 썼어요. 이 곡 원곡에서도. 그래서 5, 3, 2, 3, 1, 3, 2, 3. 3, 2, 3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고 루트를 칠 거냐. 그러니까 코드가 한 마디에 두 개일 경우는 5, 3, 2, 3, 뭐 4, 3, 2, 3, 5, 3, 2, 6, 3, 2, 3 이렇게 따로따로 치면 되는데 루트가 코드가 하나일 땐 5, 3, 2, 3, 하고 그 중간에 이어진 거 루트를 치지 말고 1, 3, 2, 3으로 이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5, 3, 2, 3, 1, 3, 2, 3. 자, 그 다음에 B마이너에서 저 여기서는 먼저 2번 줄음이 변화가 돼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B마이너에서 2번 줄을 띄어서 처음에 5, 4, 2, 3을 만들어요. 다시 5, 4, 2, 3. 그 다음에 3플랫 누르고 2, 3 또 띄고 2, 3이 되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여기 연결해 볼게요. 그러니까 첫 부분만 5, 4가 들어가고 2, 4, 3, 4, 2, 4가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셋, 넷. 그 다음에는 F샵 마이너 온 A인데 간단해요. F샵 마이너에서 A를 칠 거고 1, 2, 3번 주면 칠 거니까 이렇게 1, 2, 3번 주 E 플랫 플랫 누르시고 루트를 A를 치는 거예요. 5, 3, 2, 3, 1, 3, 2, 3. 생각보다 쉽죠. 다시 5, 3, 2, 3, 1, 3, 2, 4. 그 다음 G에드 9에서 잡고 6, 4, 3, 4, 2, 4, 3, 4. 이건 한 칸씩 그대로 올려친 거예요. 5, 3, 1, 3, 2, 3 아니고 6, 4, 3, 4, 2, 4, 3, 4 그렇게 쳤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D, add 9 on F샵이니까 D, D에서 D, add 9 손띄고 루트 F샵에서 6, 3, 2, 3, 1, 3, 2, 3 되죠. 자, 그 다음 E-7인데 여기서는 다른 거 잡지 마시고요. 이렇게 1번 손으로 4번 줄 E플랫만 눌러주시고 6, 4, 엄지가 나가야 돼요. 6, 4, 3, 4 그 다음에 6, 4, 3, 4 그 다음에 2번 3플랫 미리 누르고 있다가 1, 4, 3, 4가 돼요. 아니면 그냥 6, 4, 3, 4, 4, 2, 4, 3, 4 이렇게 치셔야 돼요. 아까처럼 아까 그 A, add 9 on 시작처럼 1번 줄을 치는 게 아니고 4번 줄부터 시작해서 3번, 2번까지 치는 거예요. 그 다음에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A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처음에 박자가 딴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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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르릉 되죠. 그러니까 여기서 딴 하고 A를 잡은 상태에서 A를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. 그냥 유연하게 1번 줄 안 치니까 딱 이렇게 누르시고 전체를 발열 누르시고 5, 3, 2 그 다음 5, 3, 2까지 했죠. 16그룹이에요. 5, 3, 2 그 다음에 2번 손으로 2번 줄 3플랫 누르고 2플랫까지 플링 따라 하고 3번 줄 하고 긁을 때는 새끼손가락 1번 줄 5플랫 여기 해볼게요. 셋, 넷 뒤에 이 뒤에 똑같죠. 너의 집 여기까지 똑같습니다. 다른데 제가 찾아서 해드릴게요. B마이너 똑같아요. F샵 마이너 1A 똑같아요. G에드 9 똑같아요. D에드 9 on F샵 E마이너 7 똑같아요. 자 A에서 이제 바뀌었죠. 아까는 A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A를 그대로 잡으시고 이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A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이때는 이렇게 세 개를 잡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A를 5, 4 하고 1번 줄을 A, add 9을 쳐요. 개방형 띄고 5, 4, 2번 줄 개방형 2, 4 그 다음에 다시 누르고 2번 줄 E플랫 누르고 2 하고 개방형 3, 4 3번 줄 E플랫 4번 줄 E플랫 여기 해볼게요. 3, 네.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너의 이 사람 친구에서 G에드 9 똑같이 6, 4, 3, 4, 2, 4, 4. 자 A on G샵이라서 여기서는 코드를 A를 잡고 1번 줄 안 칠 거니까 전체 4, 3, 1을 누르고 2번 손으로 6번 줄 3플랫 누르면 코드는 A인데 루트는 G를 누르게 되죠. 그럼 여기서 6, 4, 3, 4, 2, 3 똑같아요. 그 다음에 D&D9 on F샵 똑같이 6, 3, 2, 3, 1, 3 D&D9 6, 4, 3, 4, 2, 4, 3, 4 E-7도 아까 했던 거 그대로 6, 4, 3, 4, 2, 4 6, 4, 3, 4 여기서는 좀 바뀌었네요. 6, 4, 3, 4 그냥 먼저 2번 줄 개방연 4번 줄 그 다음에 2번 줄 3플랫 누르고 4번 줄로 이렇게 되죠. 여기 천천히 해볼게요. 셋, 넷.
그 다음에 A에서 5, 3, 2, 3, 그 다음에 여기서 5, 5, 3, 2, 3 해서 끝났죠. 그 다음에 2번 손으로 A 서스퍼를 눌러요. 그러니까 2번 3플랫, 그 다음에 다시 3번 줄,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연 하고 3번 줄 되는 거죠. 여기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도샵 레미가 올라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디서스폰을 누르시고 4, 3, 디서스폰 4, 3, 1, 2, 3, 1, 2, 3, 1, 2 하고 이제 여기서는 D로 다시 돌아와요. 4, 3, 1, 2, 3, 1, 2, 3 D로 돌아오고 그리고 1번 줄 개방연을 치는 거죠. 이렇게 다시 3, 앤, 4, 앤 하고 다시 25마디에서 D를 잡고 4, 3, 2, 3 그리고 D 애드나인 상태에서 2번, 1번 동시에 치면서 1번 줄 E플랫을 햄머링 하면서 끝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4, 3, 2, 3 이렇게 되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 부분 이제 그 A파트가 끝나죠. B파트부터는 오늘만 감사드려요. 저는 아까 우리 했던 거 B마이너 4, 5, 4 2번 줄 E플랫 3플랫 다시 E플랫 계속 이렇게 내려가요. F, F마이너 on A 똑같아요. G7 A A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 4, 5, 3, 2, 3 그 다음에 F샵이라는 코드 잡고 F샵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. 약식으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근데 루트가 4번 줄이에요. 4, 3, 2, 3 하고 또 B마이너 아까 앞에 잡은 거 똑같이 E마이너 하죠. 여기서 아예 아무것도 안 누르시고 6, 3, 2, 3, 1, 3 A, A는 요거는 아까 좀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. 그 2번 줄 개방연을 놓고 5, 4, 2번 줄 개방연, 4번 줄 E플랫, 다시 4번 줄 개방연, 4플랫. 그 다음에 D, 4, 3, 1, 2, 2를 쳐요. 4, 3, 1, 2번 동시에 치고 2 한 번 더 치고 A 잡고 5, 3, 1, 2 3이 돼요. 다시 또 B 그리고 지금 내 곁에 B 마이너 F 샵 마이너 온 A G7 앞에랑 똑같아요. A 그 다음에 F 샵 온 A 샵은 5번 줄 1플랫 누르시고 그 다음에 3번 줄 3플랫 2번 줄 2플랫 원래 1번 줄 개방형까지 쓰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게 1번 줄 안 치니까 5, 3, 2, 3을 쓰죠. 5, 3, 2, 3 그 다음 다시 또 B마이너 5, 4, 2번 줄 E플랫 3번 줄 2번 줄 3플랫 다시 3번 줄 E플랫 E마이너 6, 3, 2, 3 1, 3, 2, 3 그 다음 A 아까 앞에랑 똑같아요. 그 다음에 D에서 4, 3, 2, 3 동시에 치고 D 애드나인을 잡아서 1, 1번 2번 하고 D를 4, 3, 2, 2를 동시에 여기만 해볼게요. 3, 앤, 4, 앤 다시 3, 앤, 4, 앤 하면서 간주가 간주가 나가겠죠. 그 다음에 2절도 똑같, 2절은 똑같아요. 그 다음에 그 노래 많이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약간 바뀌는데 그 이제 쭉 돌아와서 되돌이표에서 쭉 똑같이 연주하다가 나를 달래는 여기 이제 39마디에 그를 노래죠. 그다음 그 노래에서 약간 바뀌어요. 어떻게 바뀌냐면 A를 잡는데 애드나인에서 2번 줄 개방해 놓고 5, 5 4 3 2까지 했죠. 1 2 3 그다음에 1 2번 줄 E플랫 2 3번 줄 E플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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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2번 줄 3플랫, 3번 줄 4플랫 그리고 여기서 두 칸 그대로 옮겨서 5플랫, 6플랫 여기 해볼게요. 3, 4, and 그 노래 많이 하고 뒤에 이제 A7에서 따따따 많이 하면서 뒤에서 4, 3, 2, 3 1번 줄 개방연 이건 앞에 부분은 나왔던, 앞에도 전, 간주 전에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. 하고 후주가 나오면서
전에 노래가 끝나겠죠. 자, 이렇게 하시면 연주법도 쉽지는 않아요. 이렇게 왜냐하면 패턴들이 일정한 게 아니고 계속 뭔가 중간중간에 그 꾸밈을 놓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재밌게 한번 도전해보면 가치가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강습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